뚜루루루뚜뚜뚜뚜. 저희 집에 오면 입구에 라이언이 있고요, 고양이 발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라이언과 두부가 저를 맞이해 주네요. 저기 저희 반려 로봇 청소기입니다. 짱 귀엽죠? 그러고 지금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 새로 산 에어프라이기. 그러고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문은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교환이나 반품 남겨놓은 상태고, 저희 집이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집이 사막화가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오고 나서 청소가 간편해졌어. 제가 모래를 다 줍줍해요. 두부도 이제 안 무서워해. 처음에는 두부가 저 로봇을 되게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반려 라이언 앞에 봐요. 솔도 달렸어. 그래서 제 머리카락도 줍줍 잘해요. 물론 러그나 턱 같은 데는 좀 잘 못 올라가는 편이어서 저기 보면 그 전기선 정리해 놓는 거 제가 해놨거든요. 제 해놓으니까 안 나가. 저 양말은 두부가 제 양말 물어온 거예요. 이렇게 청소를 잘 하고, 여기가 제 침실입니다. 제 침실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죠? 방송에서는 몇 번 보셨을 텐데 제가 이 위에다가 옷을 말리고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옷 말리고 있고, 여기 제 화장대. 제가 꽃감님한테 다이어리 꾸미는 그 제품들을 논아주기로 했어요. 여기가 제 알린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자세히 보면 요런데 다 마태예요. 요거만 있느냐? 아니지. 여기 밑에 칸으로 오면 저기가 다 스티커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또 다이어리 용품이고, 여기 또 마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보내줄 거를 챙겨볼까 하거든요. 여기도 다 스티커예요. 이거 스티커북, 이거 절단기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주려고 해요. 다이어리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길래. 저는 이제 종이 다이어리를 안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 집 랜선 집들이도 못했는데 이렇게 도망가잖아? 그럼 저기서 온다? 와, 빨리 두부야. 와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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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절로 도망갈까? 두부야, 일로 와봐. 두부야. 이 러그에 걸려요. 그래서 러그를 깔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침대에서 내려오다 맨날 쿵쾅거려가지고 밑에 집한테 미안해서 러그를 깔아놨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집 모습은 뭐 이렇게 생겼고요. 곧 마인크래프트로 저희 집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귀엽죠? 무튼 곧 랜선 집들이를 한번 하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언 로봇 청소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요. 고양이들 모래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집 고양이가 맨날 저희 집 바닥을 사막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언 로봇 청소기로 이제 청소를 해볼 건데, 먼저 언박싱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두부님이 나타나셨네요. 이 녀석 지금 냄새 맡고 짓건 줄 안다 이거지. 조금 걱정되는 건 두부가 이거 위에 올라가서 얘를 고장내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야, 이거 네 거야! 두부야, 공격당하고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줘! 그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로봇 청소기인데 좀 생각보다 가볍고 크기가 그렇게 많이 큰 것 같진 않거든요. 저희 본가에도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그 동생이 찍어준 사진을 봤을 때는 로봇 청소기가 진짜 엄청나게 좀 커 보였거든요. 물론 얘는 약간 서브용으로 쓸 청소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박스를 뜯어봅니다. 속 안에 또 박스가 하나 더 있네요. 이 차차. 아이고 내가 너무 가까이 앉았나? 아이고 귀엽다. 제가 라이언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집에 라이언 대형 라이언도 있고 지금 지난달에 제주도 가서 사온 그 뭐지? 라이언 뭐지? 하루방 인형도 있어요. 도라루방 인형. 오 이쁘다. 박스 패키지 이뻐요. 여기 적힌 거 이거 뭐예요? 컴팩트한 사이즈. 과열 방지 기능? 아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최대 90분 청소 가능. 낙하 충돌 방지 센서. 아 혼자 애가 청소하다가 안 떨어지게 해주는 거구나. 오 어 뒷면이 더 귀여워요. 아 너무 귀엽다. 그럼 아 이쁘게 뜯고 싶어 이런 거 보면. 오늘도 등장한 귀여운 저의 당근 칼. 그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박스 안 찍고 이쁘게 뜯고 싶은데. 아 됐다. 생각보다 진짜 작은 것 같다. 일단 오 이게 충전기인 것 같고요. 내가 잘못 꺼낸 것 같은데? 일단 다 끄집어내서 보자. 너랑 오 귀여워 완전 귀여운데? 오 안에 또 뭐가 들었다. 오 아이클레브 로봇 청소기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따로 있네요. 너무 귀엽다. 실내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습기가 있는 환경에서는 쓰면 안 된대요. 욕실이나 세탁실. 그리고 길이가 길거나 손상이 잘 가는 카펫에는 적합하지 않대요. 저희 집에도 러그가 깔려있는데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햇빛 아래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고양이나 강아지 또는 애기가 있을 때 이 상품 뭐지? 이 제품 혼자 있을 땐 절대 쓰지 말래요. 그렇대요. 그리고 다른 충전기를 쓰지 말래요. 저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 네 일단 구성품은 본체 요 본체 그리고 뭐 걸레판 걸레패드 이게 사이드 브러쉬인가 보다. 아 그리고 이게 필터 추가 제공된 거. 이게 보면 막 위치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상품을 꺼내서 보면서 봅시다. 헷갈리니까. 아 용롱하다 진짜. 대박스. 어 너무 귀여운데? 뒷면도 한번 보여드릴까? 오 아 이게 걸레 패드구나. 오 이거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네? 원래 청소기 이거 다 뗐다 붙일 수 있나요? 아니 집에 물걸레 청소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 오 들어간다. 너무 귀여운데? 전원키에 비닐도 붙어 있어요. 일단 저는 얘가 어떤 걸 일을 하고 하는지 잘 모르니까 설명서를 좀 보면서 볼게요. 여기 이쪽이 아 자동차처럼 범퍼가 있네. 부딪히거나 하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 얘가 노란색이잖아요. 보통 청소기는 뭐 흰색이나 까만색인데 그래서 아 부딪혀서 이 색깔이 까지거나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범퍼가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고요. 아래쪽은 고무도 돼 있어. 오 범퍼 있고 이게 상단 덮개래요. 그리고 전원키. 그러고 오 대박. 나 이거 뒤집어서 바꾸는 건 줄 알았는데 열어서 이거 필터 들면 되는구나. 이게 먼지통. 오 대박이다. 그리고 요 앞쪽에 추락 방지 센서 등이 있어서 추락할 일이 없대요. 오 아주 만족스러워. 사이드 브러쉬 다는 방법도 적혀있다. 청소기 뒤집어서 일단 사이드 브러쉬를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두고 이거는 따로도 파는 건가? 조금 궁금하고. 이게 사이드 브러쉬인데 보면 이렇게 솔 다 달려 있어요. 오. 얘를 내가 잘못 끼우는 건가? 이렇게만 이렇게는 아닐 거잖아. 잠시만요. 제가 원래 좀 조립을 잘 못해요.
오른쪽 R, 왼쪽 L. 자, 모양을 맞췄어. 됐다, 끼웠다. 그리고 얘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건가? 일단은 꽂아두고요. 다시 뒤집어서 설명서를 계속 봅시다. 걸레판. 제품을 뒤집은 뒤 화살표 방향으로 걸레판을 밀어 장착하십시오. 이미 장착이 돼 있고요. 정확하게 안 끼우면 걸레판 빠진대요. 당연한 거겠지. 그러고 충전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일단 3시간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충전을 안 하면 당연히 얘가 안 돌아갈 거니까. 아, 근데 너무 귀엽다. 호호. 일단 3시간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소 모드가 있네. 랜덤 모드, 습한 모드, 엣지 모드 이렇게 있네요. 오, 신기하다. 보자. 먼지통은 그냥 열어서 버리면 되고. 오, 부드러운 브러쉬로 낀 거 빼주고 하긴 해야 되네. 흡입구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냥 일반적인 청소기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딴 거는 딱히 더 없네? 그러면 일단 충전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어, 핸들 같다. 일단 충전해서 가지고 올게요. 뿅!